네, 이번엔 공시로 보는 주가 코너입니다. 공시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 모레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기업 공시 먼저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기업들이 많고요. 근데 최근에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예상치를 엄청나게 상회하는 그런 기업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실적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엄청 주목받지 않는 느낌이 좀 있고 외형 성장이 일단 개런티되지는 않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예상보다도 외형,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크게 증가하는 그런 서프라이즈가 나야지 시장에서 이제 크게 주목을 하는데 그런 모습은 이제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나마 좀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이 사실 있긴 했었는데 오늘 소개는 안 드리거든요. 이제 네. HC 현대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이 실적이 좋았는데 네. 이 기업들은 그 기존의 실적이 굉장히 좋고 주가도 좋았던 이 변압기 쪽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보니까 수주 잔고가 쌓여 있어서 내년 실적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건은 내후년 실적이 과연 수주가 더 쌓이면서 내년 후년 실적이 더 좋아질 거냐. 네. 이게 관건인 상태라서 그렇죠. 좋은 실적에도 주가는 사실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 이 기업들은 얘기 드리진 않았고 네. 지금 이제 얘기 드리는 컨셉들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반등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이 있느냐. 요거를 좀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업부터 볼까요? 첫 번째 기업은 대한유화인데요. 대한유화. 네, 대한유화는 NCC라고 해서 네. 납사 그 크래킹을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초화학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기초화학 업체들의 특징은 경기가 터널 때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턴어라운드 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또 적자, 대규모 적자까지 가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코로나 직후에 2020년과 21년에 대규모로 흑자를 냈다가 22년, 23년에 별로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지금 3분기 실적이 매출액 6,662억 원에 영업이 188억 원을 기록했는데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대략 한 10% 정도 상회했고 네. 영업이익은 원래 영업 적자를 기록한다고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흑자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때 굉장히 빠르게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 실적이 좋아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은 원재료 가격, 납타라고 하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제품 가격이 덩달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 스프레드가 벌어진 현상이 나왔다. 그리고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게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 실적이 유지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지금 한 7%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업들이 내년에 경기가 정말 좋아져서 스프레드가 더 벌을 수 있느냐,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건데 그건 아직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내년 경기가 미국의 경기가 이제 꺾일 거라는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내년에 경기가 완전히 좋아지면서 반등할 거냐, 이건 좀 관건이 되겠지만 일단은 흑자 전환과 이제 주가 반등에 대한 트리거는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네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희망을 거는 패턴이 저런 거잖아요. 하반기 경직, 그다음에 이제 턴 어라운드. 그렇죠. 뭐 주가도 그렇지만 거기 뒷면에 보면은 뭐 특별한 재료가 없다면은 뭐 테마주나 이런 건 뭐 급등을 하니까 네. 이게 서서히 도는 것들은 대부분 실적이 조금 턴하는 기대감. 네.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라고 하는 기대감. 그렇죠. 네. 네. 삼성전자가 먼저 그걸 피치를 세웠고 대부분 이렇게 좀 큰 기업들은 그렇게 모습이. 대한유화의 실적을 먼저 이제 분석을 해봤고 공시를 통해서 네. 두 번째 기업은? 두 번째 기업은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네. 원래는 이 동국제강을 먼저 얘기를 드릴까 싶었는데 네. 이 동국제강이 원래 동국제강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이 동국제강이 동국홀딩스라는 지주사랑 동국제강 그리고 동국CM 이 세 개의 회사로 이제 분할이 됐어요. 네. 보면은 동국홀딩스는 지주사고 동국제강은 이제 열연 사업을 하는 거고 동국CM 같은 경우는 냉연 사업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또 열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루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 고철 기반의 전기로 고루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가 보면 이제 3분기가 온기로는 처음으로 이제 온기 실적이 나왔어요. 3분기에 온기 실적이 처음 나왔고 2분기만 하더라도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분할이 됐기 때문에 1개월 실적만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실적을 한번 보시면 2분기 매출액이 4,300억에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가 나왔어요. 한 달 만에. 네. 근데 3분기는 3개월이 반영이 됐는데 매출액이 1조가 좀 넘었고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분기 대비해서 영업이 두 배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건 사실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국제강이 하는 주요 사업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봉형강이라고 해서 건설 쪽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 쪽도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철근을 굉장히 싼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철근 업체들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어요. 그게 봉형강이고 H빔.
H빔도 포함이 되죠. 네, 봉연강이 포함되고 철근도 들어가고. 네. 근데 전반적인 건설업종에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부진은 보이는데 이제 그 동국제강이 그래도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영업이 잘 나왔어요. 컨센서스가 영업이 900억 정도 예상했는데 이 컨센서스를 17% 상회했고 이 이유가 보면 그래도 그나마 이제 고부가 제품들이 판매가 늘어나면서 제품의 믹스가 좋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효과가 있었다. 이게 이제 그 긍정적인 것인데 또 절대적인 평가 자체가 좀 약간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PBR 수준이 지금 0.2배인데 경쟁사인 철근 업체들이 보통 0.4배 정도는 받거든요. 근데 뭐 동국제강이 적자를 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어닝이 꺾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좀 저평가되는 거다 이렇게 좀 보긴 했는데 뭐 오늘 아침 특히나 좀 기사를 보니까 철근 쪽 업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더라고요. 건설 쪽이 네. 안 좋고 그래서 동국제강은 일단 탑픽에서는 좀 빼고 그래도 그 배당 수익률이라는 걸 봤을 때 바텀은 조금 있을 것 같지만 상방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엄청 좋게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분할 상장에서 주가 차트가 이런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분할 상장? 인적 분할이죠. 인적 분할. 네. 동국제강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네. 동국홀딩스로 바뀌었고 홀딩스로. 네. 열연사업부가 동국제강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가 자꾸 왔다 갔다 생각이 났다가 안 났다가 그래가지고 정리가 돼서 그래. 네, 다음 기업 가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조선사입니다. 조선. 네, 조선 3사가 지금 3분기에 모두 흑자 전환했어요. 네. HC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역할. 아까 우리 뭐 잠깐 나왔지만 빅베스 뭐 그런 것도 영향했죠. 네. 털어내서 그러지 않나? 근데 왜 털어냈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털어낼 수밖에 없었고 털어내야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원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원재료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기존에 굉장히 낮은 가격에 받았던 저가 수주를 했던 이 선박들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려면 빅베스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관련된 비용들을. 그것 때문에 이제 이 3분기부터는 이익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HC 현대중공업은 근데 작년에 기저효과가서 3분기 어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흑자는 났지만. 그리고 하나오션과 이 삼성중공업 둘 다 보면 아, 이번에 보는 공시는 한화오션인가요? 네, 하나오션.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긴 했는데 네. 하나오션이 이제 매출액 1조 9천억에 영업이익 700억으로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하회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크게 늘었는데 이 세부 내용을 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예전에 이제 NODL 드립십이라고 이 두척 선수군 관련해서 송상 차선을 계산한 게 있었는데 이게 네. 환입된 게 1570억이에요. 이걸 제외하고 보면 적자거든요. 하나오션이 아직까지는 흑자까지는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도 네. 이제 이걸 빼고 보더라도 2분기 대비해서는 적자폭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차 이제 조선업계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계속 얘기 드리는 거지만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내년에는 이제 그 높은 가격에 수주받았던 그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주, 아까 그러니까 선 인도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조선사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시장에서 이제 생기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 바로 이제 삼성중공업으로 넘어가 보면 연이어서 네. 삼성중공업의 실적을 붙여보면은 삼성중공업은 이제 매출액이 2조 225억 원이 나왔어요. 컨센서스랑 거의 뭐 부합했고 영업이익은 758억 원이 나왔는데 이건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40%가 증가한 수치였거든요. 근데 삼성중공업에서도 보면은 이제 220억 원 정도가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회성으로 이제 이익이 들어온 거죠. 이걸 제외하면 거의 컨센서스 수준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뭐 삼성중공업이 지금 실적은 가장 이제 좀 좋아 보이는 게 올해 들어서 3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고 작년 대비해서 확실히 좀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게 LNG 캐리어, LNG 운반선 쪽에서 실적이 좋다 보니까 LNG 운반선이 아무래도 이제 마진이 좋은 사업인데 이쪽에 이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점점 이번에 또 실적이 카타르 좋아지죠. 추가 수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네. 7조? 규모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아, 뭐 그때 윤석열 대통령 그 순방길에 와서 결과물로 지난주에 한번 발표했는데 뭐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네. 망각의 동물. 저희 네. 오늘 터이틀이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하나오션과 이제 둘 다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카타르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 관련된 수주가 나오면 뭐 내년 이후에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3사의 경우에는 이런 최근에 이제 현대중공업도 카타르 수주를 했었고 네. 이 카타르 수주로 수주를 창고를 채우고 나면 이 선별 수주로 고부가 가치 선박만 수주하겠다는 전략으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붙을 수 있다.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조선 3사 중에서는 일단 삼성중공업이 가장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군요. 자, 조그만 작은 기업 하나 좀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SGC 에너지입니다. SGC 에너지? 네, 예전에 이 회사 삼각글라스.
삼강글라스. 네, 삼강글라스 그룹인데. 삼강유리? 삼강유리죠. 그죠. 삼강글라스죠. 삼강글라스. 글라스? 네. 2020년 10월에 삼강글라스와 이테크 건설, 그리고 이테크 건설의 투자 분야, 그리고 군장 에너지가 합병해서 이 SGC 에너지가 탄생했었고요. 이테크 군장 에너지 유명한 뭐 알짜배기 회사였죠. 그렇죠. 이 알짜배기 회사를 인수하면서 합병하면서 이제 알짜배기 회사로 거듭났죠. 사실은. 그리고 SG 솔루션이라고 이제 삼강글라스 사업 부분을 다시 인적 분할해서 떼어놨고요. 100% 자회사로 지금 두고 있고요. 보면은 이제 3분기 실적이 매출액 8천억에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컨센서스를 매출액은 16%, 영업이익은 43%를 상회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이제 여름이 성수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S&P 상한제로 인해서 이제 손실 보상 230억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환입된 효과가 있었어요. 전력 가격 도매, 전력 도매 가격 상한제인가요? S&P? 뭐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이 일회성 이익이 더해지면서 이익률이 좀 높아진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3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지금 난 거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2분기에 30억 영업이 났었고, 3분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익률이 좋아지는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3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하면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한 4천억이 안 되는데 내년 기준 컨센서스가 지금 지배주주 순익 기준으로 한 900억 가까이 돼요. 네. 그 PER이 5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안정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고 뭐 배당 관련해도 또 안정적으로 배당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SC 에너지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좀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한 건 아쉬운 점이다. 9천주. 네. 네. 거래량이. 거래량이 부족하죠. 네. 만주가 안 되는구나. 네. 여기도 다 잠겨 있겠군요, 물량이. 네, 만 잠겨 있죠. 그렇네요. 근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 들었는데 그중에 선택? 대한유화가 그래도 제일 편해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뭐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서프라이즈가 났고 현재 상황에서는 가격 스프레드도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한유화가 제일 편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모양은 SGC 에너지가 아 그렇긴 한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대중들은 또 에너지 자가 들어가면은 안 가리거든. 네. 테마주로. 아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새로운 기업을 들어봤네. SGC 에너지 오늘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네 저도. 자, 잘 들었습니다.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호진 팀장이 공시로 보는 주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